경영을 실천하면서 가족을 호텔로 부르진 않죠. 느자고 없는 회장 나부랭이가 어쩐다고 이러고 까불아까불아 자뿌라졌냐. 좋은 아침입니다. 누구? 회장님이십니다. 특별히 군의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싶다고 하셔서. 어머 그러시구나. 사진보다 실물이 두 살 정도 어려 보이시네요. 그럼 회장님이시니까 특별히 소시지 하나 더. 샐러드는 셀프입니다. 다음. 회장님 샐러드는 제가 가지고 하겠습니다. 됐네. 셀프로 가지 않나. 내가 하지. 땡큐. 3개, 4개씩 올리면 될 것 같아요. 많이 많이. 맛있게 드세요. 네. 회장님 위가 안 좋으셔서 당분간 회사에서 점심을 드시기로 하신 바 개인 영양사로 스카우트되셨음 알려드립니다. 내일부터 23층으로 출근해서 회장님 식단에만 전념하도록 하세요. 안 되는데. 왜냐면 여기 저보로는 남자 고객들이 한둘이 아닌데다가. 이봐, 잠깐. 더 얘기해보게. 회장님 한 명 살리자고 그 남자들을 다 놓칠 순 없으니까 회장님이 오늘처럼 여기 내려와서 드시면 운동도 되고 외롭지도 않고 고객들도 저를 매일 볼 수 있으니까 너무 좋고. 나 오늘 머리 완전 잘 돌아가. 대신 회장님 식단은 제가 스페셜하게 위에 좋은 스페셜 메뉴를 한번 준비해볼게요. 3,000원만 더 내시면 됩니다. 이봐요, 지금 그 말씀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눈치가. 오케이. 그렇게 하지. 3,000원. 내일부터 내가 3,000원 준비하지. 땡큐. 어머 회장님 오셨어요. 회장님 건강하세요. 그렇게 회장님은 매일 지연이를 보러 오는 남자들 중 한 명이 되었다. 많이 드세요. 물론 얼마 못 가 스페셜 메뉴 그 이상을 원했지만. 좀 앉아보지. 어머 왜요? 음식이 맛이 없으세요? 저희 음식이 막 엄청 맛있고 그렇지는 않은데. 원래 영양사가 꿈이었나? 제가 식품 영양학과를 나오다 보니 자연스럽게 된 건데 뭐 해보니까 재미는 있거든요? 근데 가끔 음식 주문할 때 숫자가 헷갈려서 좀 힘들어요. 닭 100마리를 주문하는데 닭 1,000마리가 돼가지고 일주일 동안 닭다리만 나간 적도 있다니까요. 닭 1,000마리가 뭐야. 예쁜 얼굴에 좀 더 예쁜 걸 두르면 더 좋겠는데. 어머 릴리? 이따 일 마치고 더 메이 호텔에서 좀 보지. 더 메이면은 그 남산 옆에 있는 거요? 거기 완전 좋은 데잖아요. 저 거기 스케이트 타러 딱 한 번 가봤는데 너무 재밌었는데. 근데 난 요즘 너무 재미가 없어서 말이야. 어떻게 하면 재밌게 놀 수 있는지 아이디어를 좀 같이 가져와봐. 네 이해했어요. 내 친구가 이해했을 리 없었다. 지현아, 내가 오락부장이긴 했지. 근데 그거 왜? 가끔 그런 애들 있어요. 취재하다가 들은 얘기 가지고 괜히 약점 잡아가지고 이참에 뭐 좀 뜯어내볼게. 그런 거 아닌데요. 근데 왜 그랬을까? 자기가 뭐 막 앵기고 그랬을 것 같진 않고. 아무튼 그쪽에서 좀 불편한가 봐. 직원을 좀 바꿔줬으면 하대. 저 팀장님, 죄송하지만 제가 한 번만 더 나가보면 안 될까요? 안 되지 않을까? 부탁드립니다. 회사는 부탁이 아니라 실력이죠. 한 번 더 나가보게 해. 부장님. 우리 쪽에서 실수한 건 없는 거잖아. 네, 그런 건 아닙니다. 전달이 안 됐어? 저 회장님, 혹시 어제 일로 언짢으신 부분이 있으셨다면. 어제 우리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나 굉장히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앉으세요, 편하게. 네, 감사합니다. 자, 내가 산삼주 한 잔 드리리다. 아닙니다. 전 오늘 인터뷰를 해야 해서. 이 산삼주가 2천만 원짜리인데 한 잔에 200 정도인데. 200만 원? 내 처음으로 자서전 내주는 일이
이 정도 가치는 있지 않습니까? 자. 못 볼 거 안 볼 거 다 봐가면서 자 밑바닥부터 올라온 사람이거든. 한 팔로는 원수를 품고 또 한 팔로는 힘없고 가난한 자를 품으면서 예수 같은 마음으로 힘없는 자도 가족처럼 가족 경영을 실천하면서 가족을 호텔로 부르진 않죠. 뭐시라? 저걸 먹는 게 아니었잖아. 이게 뭐 하는 거야? 어? 제가 마음의 소리가 그만 밖으로. 죄송합니다. 아야, 내가 이럴 줄 알았냐? 어메이 느자고 없는 회장 나부랭이가 어쩐다고 이러고 까불아까불아 자뿌라졌냐? 대가리채 팥벌이로 뽑아버릴라. 네가 무슨 부처여 예수여 박혁거세여 뭐여. 산삼 소주병으로 네 양뺨을 두드러 재까놓고 후드러 까고 두드러 까고 때린 데 또 까고 한 대 더 까고 살려달라고 사정을 해도 사정없이 까고 짜란디. 그라고 이 여리버리 바리바리 삼바리 멍텅고리 빠가사리 세면바리 절뚝바리 아주가리 가리가리 닭대가리 모가지를 꺾어가지고 씨. 안다리 바깥다리 뒷다리 윗다리 접어놓고 절구통에 삐뚤어 빠뚤어 삐빠뚤어 후드러 두드러 쪼개버려 으깨버려 죽여버려 빠사버려 딱밤 때려버려. 개념 좀 챙기고 댕기라 이 증신나가 회장식이야. 부처고 지랄이고 네가 씨부린 말이 책으로 나오면 내가 그 책으로 평생 똥을 닦을 것이다. 알겠냐? 야, 저기 경찰 저기 119 불러. 평범했던 내 인생이 그나마 봐줄만하다고 느껴졌던 건 술을 마신 순간만큼은 다 내 세상이었으니까. 지현 어디야?